멘트 이어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분 모셔보겠습니다. 너진님 마이크를 열어주시죠. 오. 여보세요? 아, 잘 들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고 연주곡 소개하시고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선 이서버를 공연 때문에 처음 들어왔습니다. 그 신입으로서 그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2부의 최약체입니다.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그 유튜브 기타 튀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 제일 유명한 건 한줄파이트가 좀 떡상을 했었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 엠버서더로 활동 중이었는데, 네, 콜트, 헥스, 고퍼우드, 그런 여러 회사 광고를 제작했습니다. 근데, 근래 올린 영상들이 조회수가 다 망해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열흘 전에 인스타를 시작했어요.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, 그 펜으로 기타 치는 영상이 떡상을 했어요. 지금 20만 조회수 달성했는데, 그래서 인스타 시작 열흘 만에 팔로워 800명, 릴스 조회수 30만에 달성했습니다. 그래서 인스타 이름도 기타 튀김입니다. 그래서 팔로우 한 명씩 부탁드리고요. 아마 요즘 뜨고 있어서 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. 유튜브 접고 시작했습니다. 네, 자기소개에는 기타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, 네, 사실 평범한 컴퓨터공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. 그래서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여러분, 팔로우 제발 부탁드립니다. 1000명 이번 달 안에 찍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곡, 이진실 러블리. 1부 때도 있었는데, 그냥, 저는 최약체니까 감안해 주시고요. 해보겠습니다. 이게 리버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, 한번 잘 걸려 조져보겠습니다. 있습니다. 그 제가 네, 채팅으로 리버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제가 지금 들을 수가 없어서. 네, 감사합니다. 심하면 알려주세요.
잘 들렸나요? 지금 채팅밖에 못 듣고 아, 못 봐서 아 감사합니다. 좀 떨리네요 이것도. 생각보다 보는 사람이 많아서. 네, 저두 번째 곡으론 아 잠시만요. 저 팔로우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좀 누가 눌렀나 한번 검사 좀 해볼게요. 아 아직 안 늘었어요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방에 사람이 되게 많던데 좀 곤란합니다. 다음 곡 가겠습니다. 아 이미 다 한 겁니까? 인스타 아이디 올려놓을게요. 자, 두 번째 곡으론 정성아, 또 정성아 씨. 제가 정성아 씨 자서전도 산 사람이거든요. 그거 좋아해가지고 두 번째 곡으론 정성아의 이제 700만 콘테스트에 참가했던 곡으로 이제 라이즈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 유튜브에 지랄맞게 이제 전투복 입고 친 영상 있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 바로 해보겠습니다. 간다.
감사합니다. 좀잘친 거는 유튜브 가면 있어요. 자, 사실 이거 라이브가 불가한 곡입니다. 한 100번 녹음하면 한번 될까 말까라서. 자, 세 번째 곡 하겠습니다. 세 번째 곡은 튜닝해야 되는데, 이제 핑거스타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. 아니, 팔로우가 안 늘어. 어쨌든 좀 아시는 오카피의 앵거 하겠습니다. 아랫돌리가 떨리는 저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좀 들리나요? 힘들어. 제가 10년 전에 카피한 곡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서 막혔어요. 제가 원래 세 곡만 하기로 했는데
제가 이게 막상 공연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이 곡을 밖에서는 못 치는데 여기서만큼은 쳐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제 마음대로 앵콜을 해보겠습니다. 제목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은 다알것 같아요. 몰라. 감사합니다. 기타 튀김, 네, 인스타랑 유튜브 좀 눌러줘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홍보는 나가라. 이거 웃기네.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홍보를 하셨는데 뭐 어떻게 내보내야 되죠, 이거?